미소 기억해 수많은 인연 중에 그대와 나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였나 봐. 네, 회장. 네. 네. 아, 뭐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라운딩 한번 하시죠. 대표님 오시나 봐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대표님 왜 오시지? 네, 이번 부킹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다 손으로 써? 너들 갔나? 최 교수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우리 왜 숨어있는 거예요? 대표님이 저 여기 있는 거 아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강 기사님 여기 마케팅팀에 볼일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게... 그래도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죠. 대표 비서실인데.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아, 저 대표님 속이기 싫어요. 아니 괜히 오해받으면 어쩌려고요. 회사에서 연애한다고. 아, 무슨 오해하신다니까요. 네? 이들이 애인 있구나. 그럼 강 기사님은 숨어 계세요. 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왔어요? 아, 저. 아니 근데 이 초청장 다 손으로 쓸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여태까지 그냥 인쇄했었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정성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요. 공대리가 시켰어요? 아닙니다. 아, 반씩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까지만 쓰고 나머진 인쇄해요. 네. 근데 대표님 어쩐 일로 다시 오셨어요? 오늘 뭐 검토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놓고 가서. 이대리, 동료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그건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봐선 그게 동료를 위하는 길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해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가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내 친구들 어디 있어요? 아, 그 좀 전에 다 집에 갔어요. 집에 어디예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잠깐만. 신재민 나쁜 자식. 진짜 안 왔네. 아, 자꾸 신재민이랑 헷갈리게 해요.
냄새. 야, 형. 뭐야?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너였냐? 아유. 나 왔으니까 가라 이제. 재민 오빠? 오빠 왔구나. 형순 오빠 내가 뭘 했어요? 우리 오빠 온다고 했죠? 오빠. 뭐야 형순이라니? 오빠. 아, 진짜. 가자 이제. 나. 신재민 나쁜 놈. 내 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야. 알았어. 야, 오늘 아무튼 고맙다. 갈게. 조심해라. 뭐야 저 자식. 장철이 지 스타일 아니라고 하더니. 근데 장철이 은근 내 스타일이네. 어우 귀여워. 확 깨물어주고 싶어. 내가 신재민. 내가 신재민이야, 내가! 들었나? 아, 진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뭐가요? 아니, 많이 비슷해졌구만. 아니, 뭐 홍보팀에서 글씨체 일일이 확인하겠어요? 반듯하게 쓰기만 하면 되지. 아, 그리고 아까 들으니까 대표님이 나머지는 인쇄하라 그러시던데? 기왕 쓰기 시작한 거 어떤 건 손글씨를 쓰고 어떤 건 인쇄하고 아 그러면 비교되잖아요. 아이 참. 아, 지금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일부러 찾아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죠? 예 그러네요. 밥 한번 얻어 먹으려다 밤낮 이렇게 덤탱이 났고 아휴 내가 누굴 탓합니까? 우리 10장만 더 쓰고 쉬어요. 예 감사합니다 주인님. 얘가 몇인데 아직이야?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늦어? 아 몰라 엄마 미워. 모기장은 어디다 뒀는데? 아, 뭔 힘이 이렇게 세? 야, 장철이, 아 정신 좀 차려봐. 아,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야. 아. 야, 너 집이 어디야? 아, 여긴 어디? 넌 누구? 오빠구나. 오빠 왔었지? 오빠 나 걱정돼서 왔지? 좋아해서 왔지? 아이고, 착각도 풍년이다. 와, 이거 얼굴 봐, 이거. 아파. 아,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줘. 짠! 우리 커플링! 아,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니까. 오빠 것도 줄게.
짠! 내가 여기 우리 이니셜도 새겼다. JNC 재미는 젤리. 껴봐. 응? 껴봐. 아, 나 반지 끼는 거 답답해. 싫어. 그래? 그럼 여기에 넣고 다녀. 아, 야. 아, 야, 간지러워. 아. 성공. 아유, 젤리야. 이게 웬일이야? 아줌마, 우리 재민 오빠 잘생겼지? 얼른 들어가자. 오빠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가. 야! 아, 부탁드립니다. 얼른 가, 얼른 가. 오빠 내일 되면 또 찬바람 쌩쌩 얼음 될 거지? 그치? 그래도 나 이제 끄떡없다 뭐. 내일 또 봐. 맞다. 장철이 너 공주님이었지.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 많이 마신 거야 그래. 아이고, 아줌마 땡큐. 맞아. 신재민, 너 이제 내 거야. 뭐야? 나 지금까지 이러고 다닌 거야? 오빠가 다 봤을 텐데. 몰라요. 어떡해.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어? 어, 도서관 갔다가. 이력서는 계속 내고 있어? 어. 병순이냐? 어, 엄마. 일찍 일찍 좀 다녀. 회사도 안 다니는 녀석이. 어. 모기장 속에 쏙 들어가서 자. 네. 제이엔씨, 재민, 엔체리. 맛있네. 근데 우리는 진짜 정식으로 식당에서 밥 한번 먹기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만 자꾸 사게 되고 이상해.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도 이거 뭐 도무지 여건이 안 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뭐예요? 내가 오늘 도와준 거 밥 몇 번 살 거예요? 두... 세 번? 네 번 갑시다. 아유... 글씨를 너무 많이 썼더니 이거 손에 마비가 오네. 건축가는 손이 생명인데. 알았어요. 네 번. 그럼 전에 킵해놓은 거 세 번에다가
2번 네 번을 더하면 합이 7이요. 1, 2, 3, 4, 7. 오! 럭키 세븐 좋네. 자, 됐습니다. 밥 쿠폰 되시겠습니다. 이 쿠폰을 제시하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아, 밥그릇은 계속 쌓여만 가는데 괜히 말로만 했다 날아갈까봐. 안 떼먹어요. 어쨌든 이진혜 씨, 이제 나한테 채무자입니다. 밥 채무. 봐봐요, 뭔가 좀 이상해. 아, 뭐가 이상해요? 싫어요. 줘봐요, 이미 아까 8칸 본 것 같은데? 아, 7번 맞다니까요. 아, 이거 줘봐요, 확인해보게. 아, 맞다고요. 아, 줘보라고요. 아, 아, 빨리 줘봐요. 진짜. 보세요.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아, 저 제가 이 대리를 요 앞에서 마주쳤어. 너는 뭐하다 지금 들어오고? 아, 회사 일이 많아서. 아, 그럼 쉬겠습니다. 아, 형순이는 계속 여기서 자요? 할 수 없지. 집을 지가 번 거지. 쉬세요. 아, 예. 네. 너 혹시 뭐 저 총각하고 뭐 그런 사이 아니지? 어? 아, 썸인지 쌈인지 뭐 그런 사이 아니냐고. 아,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고 말 섞고 그러지 마라. 소문나, 말만한 처녀가. 나 말보다 훨씬 작거든. 아, 잘래. 아, 졸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맨날 다리 시렵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 좀 조용히 좀 해줘. 알았어, 알았어. 어, 나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 감사장 굿모닝.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목살도 좋다. 어머니 소리가 어쩜 저렇게 슬슬 나와. 아, 엄마. 있어야겠다. 어, 지나가 쓰는데. 아, 예. 급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형님 화장실 가세요? 네, 씻으려고요. 아유 참, 그러고 보니까 이 화장실 사용의 문제네. 어? 특히 아침에. 이런 것도 고려 안 하고 하수칠 생각을 하셨어요? 어? 급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쓸게요. 아, 저기. 변호사가 돼갖고 저렇게 차례를 안 지켜. 아이고 참. 새벽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샤워도 못하고.
이게 왜? 미안. 내가 갑자기 신호가 와서. 아니 이 총각은 아까는 왔다 갔다 그냥 뻔질나게 그러는 것 같더니 그새 어디 간 거냐? 그러게. 죄송합니다. 형 여기로 앉으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예? 아 저기 좀. 아 맞다. 자네 화장실 가야지. 지금 가. 응? 괜찮습니다. 손은 마당에서 씻고 왔습니다. 에 아니야 어려워 말고 가. 지금 욕실 비었어. 가. 응? 아니요. 해결했습니다. 응? 아니 어떻게? 지하철 여기서. 아 형 지금 지하철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 거기 우리 집에서 꽤 먼데. 그래서 이렇게 땀이 난 거예요? 아니요 이건 마당에서 방금 세수해서. 아이고 잘한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아침부터 발바닥에 땀나게 뜀박질을 시키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숙이야. 당장 물러. 우리 마당에도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창고로 쓰는데요. 아 그렇지. 아유 거길 다시 화장실로 만드느니 하숙을 안 치고 말지. 그 돈이 하숙비보다 더 들걸? 어머니 저 출근하겠습니다. 어 그래. 아 체리 여태 자네 어제 술이냐 요렇게 돼가지고 들어왔다면서. 어이구 저것도 지의미 닮아서 술고래 아닌가 몰라. 아이 체리 엄마가 어디요. 뭐 그저 반주나 좀 즐기는 정도였죠. 뭐 체린 제가 언제 한번 따끔하게 타이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반찬 도우미는 언제 오는 거야? 아 예 얘기 내놨는데 재촉하기가 좀 그러네요. 아 근데 참 그 여자 참 하대. 예? 응? 응 아니야. 아니 저이 이 황영선이가 또 책을 냈네. 알아? 아 예. 쿨한 엄마 되기래. 읽어보니까 아들이 있는 모양이야. 아, 황영선이한테 있는 아들이 우리는 없네. 아이 어머니도. 아 요즘은 딸이 더 좋아요. 이모네에 다녀올게요. 네 대표님. 아 이대리 어제 초청 장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공대린 이제 그런 짓궂은 짓 그만하지. 알았죠? 뭐야? 대표님께 이른 거야? 그런 적 없는데요. 이거 챕터별로 전부 요약 정리하고 또 문대리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 저 어제 밤새 손편지 쓴 걸로 신고식은 마쳤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일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치면 우리 비서실 업무 효율도 떨어질 거고 그럼 공대리님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홍보실 다녀올게요. 어? 형순 오빠. 어? 체리 씨. 여기는 웬일이에요? 아, 우리 재민 오빠 도시락 좀 갖다 주려고요. 아. 형 아니 그 재민이 수술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것 좀 오빠 갖다 주세요. 그래요. 그럼 수고하세요. 네. 저 근데 여친분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요. 그래도요 막 연락 온다고 바로 받고 그러진 마세요.
형순 오빠는 소중하니까. 알죠? 알죠. 갈게요. 네, 가요. 잘 가요. 아, 보면 볼수록 내 스타일이네. 귀여워. 왜? 뭐? 너 장채리 정리한다 그랬잖아. 언제쯤 확실히 정리할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응. 정리하면 뭐? 네가 어쩌려고? 어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왜 그래? 장채리 지금 왔다 갔거든. 너 이거 도시락 준다고. 근데 걔 보면 볼수록 진짜 괜찮더라. 괜찮으면 너 여친 있잖아. 나 어제 나연이랑 헤어졌어. 불꽃 싸대기 맞고. 너무 외롭다 형순아. 어, 야, 나 호출 왔다. 암튼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해서 연락 줘라. 알겠지? 끊는다. 어? 야. 야, 신재민. 야. 얘는 왜 갑자기. 뭐? 알면 알수록 괜찮아? 아, 근데 장철이 얘는 어떻게 골을 쳤길래. 전화한 거야? 아니지. 튕겨야지. 셋만 세고. 하나, 둘. 안 받아? 어? 에이씨, 받을걸. 어? 왜? 왜? 너 어디야? 너 잠깐 나 좀 봐. 왜 그러는데? 수술 벌써 끝났어? 어? 어? 나 왜 불렀어? 너 보기보다 예쁜 애더라. 응? 나는 막 네가 아무한테나 오빠라고 부르고 막 히히헤헤 웃고 다니면 그런 애인 줄 몰랐어. 그래서 오빠 지금 질투하는구나? 형순 오빠랑 내 사이. 형순? 야, 뭐 질투? 야, 나는 어? 네가 자존심 없이 여기저기 막 헬레 웃고 다니니까 충고하는 거야 내가. 이것 봐, 질투. 근데 오빠, 반지 왜 안 꼈어? 아, 반지 끼는 거 싫어한다니까? 안 돼, 껴! 싫어! 그럼 나? 아무한테나 막 오빠 거리고 히히헤헤 한다? 어딨어? 반지 어딨어? 반지 어딨어? 어딨어? 아, 야, 간지러. 이 찾았다. 아, 하지 마. 아끼지 말라고. 꼈다. 야야, 아, 이거 안 빠지잖아. 안 빠져? 잘 됐네. 오빠 이제 완전히 내 거지롱. 그리고 나 앞으로 오빠한테만 오빠라고 부를게. 됐지 오빠? 아, 몰라. 오빠. 오빠. 친구 왔네? 그래? 그럼 곧 면접 보러 온다고? 어, 전에 우리 호텔에도 잠깐 근무했었어. 성실하고 괜찮아. 선혜주, 떨지 마.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어느 병원? 어, 알았어. 지금 갈게. 어떡해. 그래, 알았어. 최대한 고려해볼게.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예, 그렇지 않아도. 혹시 호텔? 뭐 그 호텔? 어? 어, 고객님? 뭐야? 이 여자였어? 가서라도 노력은 해봐야지. 그 소개로 오신 분 맞습니까? 네. 그래도 가봐. 내가 누구 소개시켜주겠다고 얘기도 해놨단 말이야. 산이 말이 진짠가 보네. 아, 네. 이게 답니까? 네. 이쪽으로는 아무런 경력도 없고 그 흔한 그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도 없고. 네. 아, 그치만 가르쳐만 주시면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게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언니 면접 보러 왔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써줘, 나 봐서. 응? 부탁할게. 일단 한 달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일해봅시다. 네? 아... 한 달 동안에 선혜주 씨. 그래요. 선혜주 씨 업무 내용 평가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이상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소개로 왔다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아, 물론이죠. 아, 감사합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됐어! 엄마 거기 취직됐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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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 잘 됐다! 아유! 여꼬맹이가 진짜로 지 엄마 취직을 다 시켰네? 어? 산이야! 엄마 산이한테 너무 고마워! 엄마 진짜 잘할게! 엄마 어떡해! 나 너무 기뻐! 그러게! 웬일이니! 웬일이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밥 쿠폰 되시겠습니다. 예. 어, 일하는 중이에요? 오늘 밥 쿠폰 안 쓸래요? 아, 어쩌죠? 오늘 좀 바쁜데. 아,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튕기는 거야? 이야! 이야, 강 소장! 이야, 대단해! 어, 야! 지대야, 저기 우리 욕실 하나 더 생겼다. 와! 지대 씨, 이제 와요? 아, 여태 욕실 공사한 거예요? 예, 어때요? 죽이죠? 야, 참 말이야. 참고 했던 데를 어?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뚝딱! 참 대단해, 강 소장! 야, 지대야, 지대야. 이제 말이야, 여기는 남자 욕실하고 너랑 엄마는 저 안에 욕실 실컷 쓰면 되겠다. 잘 됐지? 어, 맞다. 아, 진짜. 공사 벌써 끝난 거예요? 엄마, 이거 봐봐. 우리 거실 화장실보다 더 좋은 거 같아.
손재주가 있긴 있네. 뚝딱만 하면 다 고쳐놓고.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이거 진짜 다 공짜야? 아이, 그럼요. 어머니, 그럼 저 이제 하숙생으로 완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응? 엄마. 에이, 자기야. 아, 엄마. 아유, 아파. 아유, 됐어. 와, 저녁 먹게. 호!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시오,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강원제 신고식입니다. 이야, 좋았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고기 충분하니까 많이 드십시오. 고마워요, 형. 어우, 너무 맛있어요. 야, 소고기야. 너 참 오랜만이구나. 아이고 참, 누가 들으면 꼭 풀떼기만 먹고 산 줄 알겠다. 대표님? 어? 형규가 바쁜가? 전화를 안 받네? 고기를 같이 먹으면 좋은데. 오빠 고기 많이 먹어. 얼마나 좋은 식당만 골라다니는데. 아이고, 이거는 그냥 지 오빠 얘기라면 조금 곱게를 안 봐. 아이고. 그럼 오빠 주려고 빼놓는 거지? 씹어서 삼켜, 씹어서. 아, 씹기도 전에 그냥 살살 녹는데 어떡해. 그 뚝딱이 총각은 어머님만 계셔? 뚝딱이 총각? 뚝딱뚝딱 하면 잘 고치니까 뚝딱이 총각이지. 우리 엄마 네이밍 센스 짱. 아, 예, 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참.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겠다. 그 어머니 농사 지으시고? 예? 아, 잠시만요. 예, 어머니. 응? 어머니? 아이고, 저희도 양반은 못 되네. 에이, 원래. 예? 어, 네가 주소 적어준 동네에 왔다고. 오피스텔이 어디야? 여기선 안 보이네? 아, 그게... 제가 지금 갈게요. 예? 예, 어머니 올라오셨대? 아, 그게... 드시고 계세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저녁! 먹고 들어오겠습니다. 응? 아니 어디 가는데? 언니. 언니야. 어디서 오는 거야? 아 저쪽이요. 예 저쪽 가자. 아 어머니. 아 지금은 좀. 왜? 어서 계세요? 재욱이가 와 있다고? 걔 전에 하던 가게 접고 요즘 사정이 안 좋다며. 예. 아, 있을 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아,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 모시기가 좀 그러네요. 할 수 없지. 나중에 와야지 뭐. 근데 진짜 재욱이가 와 있는 거 맞아? 여자친구 아니고? 아이, 아니에요. 응? 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거기네? 예? 아, 새로운 비서 여기서 만났거든. 어, 아 이 대리가 이 동네 사네. 왜 그래? 괜찮아, 혼자야? 아 그렇게 시작했어? 천천히 먹어. 아 예. 아, 참 어머니 이모가 장초롱 사장을 아시더라고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모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마침 장 사장님이 잠깐 들르셨거든요. 장초롱 사장이 왜 너희 사무실에 들렸어? 아 그냥 일 때문에요. 이모랑 장 사장님. 혹시 예전에 사귀셨어요? 어? 어 글쎄 모르겠는데.
고기 많이 먹었어요? 갑자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근처에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요. 가셨어요. 다른 일 보신다고. 아. 제가 할게요. 아, 아니에요. 아니, 나 설거지 잘해요. 고기 잘 먹었어요. 아, 밥 쿠폰 오늘도 못 써서 어떡해요? 아, 그러네. 쿠폰 하나 더 그릴까요? 그건 안 되죠. 아, 나만 자꾸 미치는데 그럼. 대신 저도 다음에 고기 살게요. 오, 손은 소로 갚겠다. 좋죠. 고마워요. 밖에 화장실 만들어줘서. 사실 식구들끼리지만 그동안 좀 불편했었거든요. 아, 여기 장판 깔아준 것도 고맙고요. 그쵸. 야, 나는 참 이진혜 씨한테 두루두루 고마운 사람이네. 나 왜 자꾸 이러는 거죠? 그러게요. 남난숙. 어, 언니 이제 와. 너 장철웅 사장 만났단 얘기 왜 안 했어? 언니 이렇게 화날 것 같아서 안 했지. 근데 언니 웅이 오빠 아직도 그거 몰라? 너 훈지한테 아무 말 하면 안 돼. 알았어? 아직 아무도 모르는구나. 세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황 대표 아들 찾아간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같은 업계니까 만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장 사장님 불편합니다. 어떤 일로든 엮이지 않았으면 해요. 제 아이도요. 저번에 황 대표가 나 바람 맞히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강 소장 찾아가지 않았겠지. 강 소장이 너무 무리한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려보려고 했던 거야. 우리 애가 아직도 장 사장님하고 맞서고 있나요? 녀석 배포는 봐줄 만한데 벼랑을 향해서 굴러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황 대표 아들이면은 내 친구 아들 정도의 촌순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친구 아들 정도로도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날 용서하지 않았군. 알았어요. 그렇지. 그럼 부탁드려요.
이형규 법률사무소? 어? 어머니 뭐 하세요? 형규야. 이 명함 웬 거야? 너 사무실 새로 얻어? 예. 그럼 지금 있는 데서 다시 나오는 거야?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네 친구가 너 독립시켜주는 거지? 그 대표 말이야. 이런 거 약속해서 너 부른 거였잖아. 자, 어머니, 저 오늘 일할 거 많은데. 어, 그래, 그래. 야, 홍삼 쭉 마시고 이래. 아니 자기 뭐가 이렇게 좋아? 형규 독립하는가 봐. 뭐 그래? 아니 어떻게? 지금 있는 그 로펌에서 뭐 어디다 분쟁금을 아마 내주는 모양이지. 벌써 명함까지 팠어. 에? 아니 로펌이 무슨 분식집도 아니고 무슨 분쟁금을 내? 아이고 이렇게 몰라. 요즘 큰 로펌 같은 데서는 강남에도 하나 내고 여기도 하나 내고 여기저기 다 낸단 말이야. 변호사 아들 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아 그래? 대표라는 그 친구한테 뭐 인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걔네들이 외고 때부터 동창이잖아. 아하. 아 인사를 뭘로 하나? 응? 우리 반찬? 아이고 맨날 그놈의 반찬 타령은. 아 걔도 부잣집 아들이라는데 맨날 맛있는 반찬이야 배터지게 먹고 다니겠지. 에이 아 요즘 누가 반찬을 배터지게 먹어. 말이 그렇다고. 말이. 아니요 친구 아들 정도로도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맛있겠다. 아이고 저쪽 거 먹어. 꿀맛이네. 아유 당신은 반찬이면 반찬, 떡이면 떡. 어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이 임찬옥이가 서방 고르는 일에나 실패했지 이딴 거는 세계 최고야. 나갖고 그런다. 아유, 어우 맛있다. 그만 좀 먹어. 뻑하고 툭하면 체하면서. 맛있어서. 아이고 더워 저리 가. 아니 저 누나. 아니 저 유자 씨. 아 싫다니까. 내가 왜 그 집에 도우미 일을 가. 얘 또 오해한다. 아 그게 아니고 요리 선생님. 아, 그 집에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요리 지도 좀 해달라고. 웃기고 있네. 홍의자 너. 야 그 집에다가는 나를 네가 한때 부렸던 도우미 아줌마로 소개했더라. 어? 너 그럴 수 있는 거냐 진짜? 어? 진짜? 아니 진짜 그랬어요 너. 유자 씨? 아니 내가 언제? 오해야. 얘 내가 그랬을 리가 있니? 있지. 그러고도 남지 너는. 그래. 아무튼 야 생각 좀 다시 잘해봐. 응? 페이도 그렇게 많이 준대고. 내가 너랑 하겠다 얘. 그럼 네가 해.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 얘가 진짜. 야 임산호. 우리 사이에 진짜 아무런 우정도 안 남은 거니? 우정은 임배. 아 가. 싫어. 살펴가세요. 산호가, 어? 아, 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어?
여기 좀 앉아봐. 요새 많이 바쁘지? 좀. 좀? 되게 바쁠 거야. 남의 여자 가로채랴, 남의 소송권 빼돌리랴. 어? 야, 나 연기력 되게 좋다. 야,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어? 야, 이형규. 너 변호사 말고 배우 하지 그랬냐? 내가 좀 줘봐. 짜잔. 사진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어?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진짜. 야, 너 뭐하는 새끼냐? 어? 야, 나 뭐하는 새끼? 야, 나, 야, 준영아, 참아! 준영아! 야, 잠깐만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준영아 오랜만이다. 아이고 내 정신. 대표님이라고 불러야지. 형규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저기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떡 조금 해가지고 왔다. 아 어머니 무겁게 이거. 네가 떡 좋아했잖아. 옛날에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떡 먹었던 거 기억나? 아이고 얼마나 잘 먹든지. 그걸 기억하세요? 아유 어머니 총기 좋으시네. 엄마. 응? 왜? 옷처럼 옷이 양반에 어? 야야 나 사진 가져와. 어머니 좀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 어머니. 제가 그렇게 고마우셨어요? 아유 그럼 좋은 조건으로 우리 형규 다시 스카우트 해주고 또 다른 데로 독립도 시켜주고 얼마나 고마워. 아 그러니까 형규 이번에 새로 사무실 오픈하는 거야? 네가 편히 봐준 거라며. 아, 형규야 네가 그랬냐? 야 넌 집에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한테는 왜 그랬냐? 근데 어머니, 형규 이 자식은 도통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가요. 어? 왜? 어머니, 이 자식이요, 은혜도 모르고요. 제 마누라 될 여자 있잖아요. 꼬셔서 가로챈 거 있죠? 가요, 가자고요. 봐봐. 아이고,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소송권, 어? 몰래 빼돌린 거 있죠, 어머니? 예? 자기범 소송권 아직 정식으로 너한테 의뢰된 거 아니잖아. 누가 아니래? 지연이가? 걔가 뭘 알아? 어머니, 이 형규 이 새끼요. 이 새끼 아주 비열한 쥐새끼 같은 놈이에요, 예? 어머니, 이 새끼가 말이에요. 이 자식이! 예? 내 앞에서 내 새끼대로 지금 이놈 자식이 누구한테 자식, 이 자식 저 자식이냐? 예? 야, 이놈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형규가 그랬다 치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 응? 땀 뻘뻘 흘려가면서 미친년처럼 떡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노친애한테 이게 해도 될 짓이야! 이 후레자식 놈아! 아, 나 진짜... 좀 가자고 좀! 그리고 우리 형규 그럴 놈 아니야! 절대 그럴 놈 아니야! 어디 남의 귀한 자식한테 쥐새끼래!
지 주제도 모르고 이 지새끼가 지새끼 너무 자식이 맞냐? 어? 나 참 형규 저 자식이 누구 닮았나 보니까 어머니 닮았네. 뻔뻔하게 현실 왜곡하는 거. 그래 나 닮았다. 어쩌래 어쩌래 이놈의 새끼야. 그래 나 닮았다 이놈. 어머니 어? 어머니 이런 놈의 새끼를 자식으로 둔 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요 형규 이 새끼가요 욕심만 더럽게 많았지 얼마나 비굴한 새끼인 줄 아세요 어머니? 에? 야 이놈아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야 니들 진짜 왜 이래 진짜 자식 미쳤겨 진짜. 성준이 형 어머니 언니 아파서니까 눈에 밝는 게 없냐? 어? 나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서 세상이 발톱에 때려 보이지 그치? 어 귀신아 너 같은 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새끼야. 나참 아유 나 저 뭐 아유 참 며칠간 새끼 자식 아씨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예요? 왜? 이놈의 자식 왜 이러고 살아?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런 직업을 맡고 살아? 저런 놈한테 왜 그딴 소리를 듣고 살아? 네가 뭐가 아쉬웠어? 뭐가 아쉬웠어? 자기야 집에 오네 응? 그대로야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떡이 맛이 없대? 나 잘 거야. 나가. 아니지. 오가. 나가. 아 그래. 아, 알았어.
씹어먹어. 찰나. 가엾어. 너무 자식. 자존심은 지켜야지. 애초에 자존심 지킬 수 있게 태어난 인생 아니잖아요. 젊은 것들이 벌건 대낮에 저거 형수냐? 저 청년 누구야? 내 남친. 그 저 썩을 놈이. 이진혜 씨 회사 대표님 댁이라고요? 네. 거기 지하실 공사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좋다. 그쵸?